계란이 왔어요. 계란. 톡톡히스. 계란이 왔어요. 톡톡히스. 4년 만에 다시 찾아온 금란 시대. 달걀 한 판 가격이 6천 원을 넘어선 것은 달걀 파동이 있던 2017년 9월 이후 처음입니다. 비싸진 달걀 앞에 한없이 작아지는 아, 소비자들. 손이, 이분들의 반응 한번 들어볼까요? 손이 잘 안 나가죠. 옛날 같으면 두 판 정도 샀을 텐데 지금은 한 판 정도 못 사니까 좀 안타깝네요. 많이 올랐네요. 근데 계란 어떻게 구입하시게 된 건지? 아, 설 지나고는 처음이에요. 비싸기도 하고. 네, 비싸기도 하고. 여태까지 나올 일도 없고 이래서 안 했는데 네. 내일 토요일 날 손자가 온다 하니까 둘이서 안 먹다가. 지난해 11월 조류 인플루엔자인 AI 확산에도 5천 원대를 유지해왔던 달걀값. 그 이후 살처분되는 닭들이 늘어나면서 12월 중순부터 가격이 가파르게 오르기 시작했는데요. 어느새 금란으로 바뀐 달걀을 보며 시민들의 반응도 제각각. 망연자실한 채 한숨만 푹푹 내쉴 뿐입니다. 가격은 뛰어도 시들지 않는 달걀의 인기? 금란을 득템할 수 있는 방법도 있다는데요? 지금 현재 만 원 이상 다 썼으면 적용이 안 됩니다. 카드를 적용했을 때 이제 구매할 때 계란 하실 때 이제 만 원에 가까이 농산물에 한해서 만 원 1인당 만 원까지 할인되는데 그중에 계란에 대해서 20% 할인이 됩니다. 네. 서민들의 단골 밥상 요리템인 만큼 집안에 항상 있었던 달걀 귀한 몸값을 자랑하는 만큼 제대로 알고 먹어볼까요? 계란말이 또 나온다. 계란에는 모두 난각 번호가 있습니다. 마지막 숫자를 유심히 보셔야 돼요. 난각 번호라고 하는군요, 저거를. 예, 부르고 있습니다. 이 번호는 바로 닭이 무엇을 먹었고 어떤 환경에서 알을 낳았는지 알 수 있는 번호인데요. 예. 1번은 유기농 계란으로 축사가 아닌 곳에서 뛰어놀며 알을 낳은 닭입니다. 예. 2번. 2번은요, 축사 안에 일정한 범위 내에서 돌아다니면서 알을 낳는 친구고요. 3번. 3번은 닭장 안에서 키운 닭. 4번은 바로 사육된 닭. 그러니까 A4 용지 3분의 2 크기 케이지에서 사육된 닭을 4번이라고 하죠. 그렇군요. 선거하는 것 같아요. 번호가 작으면 작을수록 더 좋은 달걀인데요. 그럴 수 있겠네요. 닭이 달걀을 낳을 날을 산란 일자로 표시하는데 네. 낳은 시점으로부터 36시간 내에 얻어야지만 채집한 날을 산란 일자로 표시할 수 있습니다. 아, 좋습니다. 이거 번호가. 낮을수록 좋은 거군요. 그러니까. 산란 일자와 생산자 고유번호 마지막으로 사육 환경번호까지 꼼꼼히 살핀 후 달걀을 구매하는 거죠. 난각번호 2번이 아닌 1번인 달걀은 어떻게 나오는지 진짜 궁금하시죠? 예. 경주에 있는 농가 한 곳을 울트라가 찾아갔습니다. 울산에 달걀을 공급하는 농가는 AI 차단을 위해서 소독을 정말 철저히 하고 있었는데요. 조류 인플루엔자인 AI만 아니었어도 자유롭게 뛰어다녔을 닭들. 아, 이 친구들도 외출이 안 되네. 아하. 코로나 때문에 우리도 못 나가는데. 아우, 진짜. 그렇구나. 거리두기 철저히 해야죠. 오히려 모여있어.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이 AI의 그 전염되고 난 뒤에는 처방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전염되기 전에, 오염되기 전에 사전 예방 차원에서 지금 3일에 한 번씩. 방역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영상은 AI가 있기 전에 촬영된 건데요. 자연에서 마음껏 뛰어놀고 인공 사료를 먹이지 않다 보니 어때요? 애들이 아주 건강한 것 같죠? 그러니까요. 진짜 좋네요. 되게 활기차 보이네요, 애들이. 와. 하루에 두 번, 이른 아침과 오후 1시가 되면 달걀을 수거하러 갑니다. 이게 아무래도 사료를 먹는 닭보다 달걀을 적게 낳고 갇혀 지내다 보니 스트레스를 받아 달걀을 낳는 횟수도 요즘 들쑥날쑥한데요. 달걀 가격은 올랐지만 기뻐할 수만은 없다고 합니다. 그러네요. 지금 방목을 못하다 보니까요. 좀 줄었어요. 방목을 하게 되면 좀 자유롭게 돌아다니고 먹는 것도 먹고 스트레스도 좀 덜 받는데 스트레스 좀 받다 보니까 산란율이 좀 떨어지더라고요. 그럴 수도 있겠네. 이것이 바로 난각번호 1번인 유정란입니다. 신선해 보이죠? 그러게요. 아, 진짜. 예. 난각번호 1번을 유지하려면 품이 많이 듭니다. 14가지 혼합 사료에다가 발효시켜서 직접 만든 사료를 먹이고 있거든요. 먹는 걸 다 발효 사료. 이곳에서 나온 달걀에 직접 난각번호를 우와. 찍어서 판매가 되는 건데요. 예, 이 난각번호가 탄생하기까지 많은 사연이 있었다는 사실 여기서 퀴즈 나갑니다. 톡톡 퀴즈. 계란 껍질에 난각번호를 인쇄하게 된 배경은 무엇일까요? 어허.
1번 살충제 파동 때문, 2번 코로나19 때문. 아하. 달걀이 금란이 된 요즘 하루빨리 AI 공포로부터 벗어나 닭들이 마음껏 뛰어놀고 소비자들도 마음 편히 맛있는 달걀을 사 먹는 그날이 제발 좀 왔으면 좋겠네요. 빨리.